여기서 히트 바람이 나오는데 이것도 떼려고요. 그래야 여기 벽 할 때 편할 것 같아요. 본인이 대강할까봐. 저 너무 힘들어요? 응. 왜 반대로 가고 있지? 어쩐지 안 들어가더라. 우와, 너 발음 했어. 대박. 대박.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본드를 또 잘못 칠했어요. 로봇이 보면 또 잔소리 하니까 얼른 닦아야 돼. 본드 잘못 칠해. 이게 칠해. 이거 갖다 치냐. 아, 잘못했어. 또 뭐라고. 아, 어떡해.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이게 또 그래가지고 잘못 들었어요. 여유롭게 쳐야 돼요. 가졌어. 완벽해.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지 면하고 수직이 맞겠죠. 그럼 상처나요. 그렇죠. 젓가락으로 눌러주고. 너무 깊으면은 사포질 거 아니야, 없어져요. 아, 그럼 바닥도 스테인을 발라요? 안쪽도 싸울 수 있어. 아. 벌레가 생기면. 지금 목공방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이거 먹으라고 사왔는데. 친구가 카페 하거든요. 친구 집에서 사왔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2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엄마가 제발 좀 친구들 좀 만나라고. 너 그러다가 친구 없어진다고. 너무 웃겨. 나도 안 먹어봤어. 지금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제가 할 게 없네요. 스타렉스가 벽면이 곡선으로 돼 있어서 진짜 애매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저는 약간 차안을 각지게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곡선이라 그게 쉽지가 않아. 완전 각져서 만들려면 자리가 너무 좁아지고. 그래서 아니, 근데 후회하시진 않죠? 대답이 없어요. 찍고 있으니까 말 잘해요. 행복합니다. 후회하나 보네. 아니요. 네, 사장님이 안 가르쳐줘서 그랬지. 이렇게요? 어휴, 얘가 여기 긁을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결방향대로 넓은 면으로 이 면이 수평이면 되겠죠. 안다. 우드색으로 했어도 근데 사실 반드시 돼요. 그쵸. 나는 다른 사람보다 두 개를 더하는 건가? 한 번을 더하는 거. 한 번은 괜찮지 뭐. 여기 이만큼 됐어요? 더해요? 옆에 부분으로 칠해줄래요? 여기요? 네. 한 개는 왜 저거 해야 되나요? 여기 보이나 하고
아니 사실 이 사장님 눈치가 너무 빨라. 사장님 눈치가 너무 빨라. 아이 머리 묶어야겠다. 안 되겠다. 아 저번에 그 아이디 알려줬잖아요. 아이디요? 선지. 선지라고 했어. 구독했어요? 네? 와 아직도 구독 안 해. 여러분 저 선생님이 저를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대요. 충격. 저 사장님은 지금 좋아요 안 누르면 저한테 혼나고 있다고요. 말로 뭐라 그러나? 구독. 조만간. 오늘 친구들한테 가서 영업을 해요. 영업이요? 어. 나 구독하라고. 알겠어. 여기 상판에 나빠지면 길이가 돼요. 그러면 그쪽에 새 걸로 써요. 청소통 50통 두 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를 남겨놨대. 누르면 바로 움직이거든요. 폼을 내줄 거예요. 이걸로.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파서 손가락에 들어가야 합니다. 좀 더 파줄 거예요. 어떻게 다녀줘야지 물리적으로 더 이기든가. 공대생 같아. 공대생 맞아요. 제가 침대 넣는 거를 못 찍었는데 이렇게 침대를 넣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는 서랍장이에요. 이렇게 물입니다. 손잡이는 일부러 다는 걸 안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지나다니다가 부딪히면 아프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열려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조금 걱정했거든요. 비가 새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 비는 안 샌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은 안 찍었는데 목공 작업하기 전에 카센터 가서 누수를 잡긴 했거든요. 근데 천장 구멍을 아직 안 막아서 거기서 진짜 비 많이 오면 한 방울씩 떨어지긴 하는 것 같은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수대랑 테이블 만들 것 같아요. 저는 좀 내부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각목을 세운 건데 그냥 떼려고요. 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너무 좋아. 지금 트렁크 쪽 옆면 파는 사장님이 재단하러 갔거든요. 너무 좋아요. 오늘 마침 비가 좀 내렸거든요. 우중 차가가는 느낌이 나잖아 지금. 너무 좋잖아. 산에 물 한 개 껴있고 너무 좋다. 어떡해. 또 잘라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수직을 맞춰줘야 돼. 오래 쓰려면 잘 맞춰줘야 돼. 대박. 너무 좋아.
3월 안에는 완성을 하고 싶거든요. 벚꽃 필 때쯤 타고 강이랑 캠핑을 가는 거지. 너무 좋아. 제가 원래 여기를 좀 더 좁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좀 넓혔어요.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해서 청소통, 오수통 넣을 수 있게 만들려고요. 제가 테이블도 흰색으로 칠할 건데 크기 맞춰보느라 우선은 조립을 해놓은 거거든요. 다시 분해해서 또 페인트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이에요, 앞면이에요? 뒷면. 뒷면이에요? 응. 사람이 어떻게 연 거야? 어떻게 연 거지? 안 열려. 진짜로 안 열려. 여기가 아예 굳어가지고 안 열려요. 사장님한테 열어달라고요. 지금 일 보러 가셨어요. 이거를 해야 내가 지금 집에 가는데. 내가 잘못 열고 있는 걸까? 이게 만 훔치는 거라고. 와, 이렇게 안 열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안 열릴 필요가 있냐고. 어지러워. 왜 이렇게 안 열려? 불량 아니야? 지금 이게 다 너덜너덜해가지고 이거 뜯어주면 못 열거든요. 이것 좀 해주세요. 거의 다 썼는데. 여러분, 페인트 안 터도 됐어요. 프라이머 먼저 발라야 돼요. 페인트 안 터도 됐어. 그래도 생각해낸 게 어딥니까? 제 사이가 있나요? 이거 화요일 수요일이죠? 그런 것 같은데. 수요일이면 이걸 닫고 이걸 누르면 돼요. 진짜 칠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끝나질 않아. 왜요? 또 왜? 왜? 얘 소분해서 쓰는 게 편할까 싶어서 새 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보관하는 거죠. 이건 뚜껑이 더 편하니까. 왜 얘가 뚜껑 여는 게 더 편해요? 다 조져놔가지고. 지금 침대랑 바닥 천장하는데 이거 한 통 다 썼어요. 두 통 정도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 여는 게 아니라 이 중간 거를 여는 거였어. 이렇게 쉽게 열리는 거였어. 짠! 1차로 바른 페인트가 좀 말라서 오늘 2차까지 그냥 바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또 조립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프라이머 말리고 스테인 말리고 페인트 말리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배로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화이트를 이룰 수 없어. 아니, 진짜 춥지 않아요? 아, 진짜 틈이 누룩바. 있구나. 그럼 벽에 있다 할 때 그 틈을 맞춰서 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야, 안 되는데? 혹시 무겁나? 골스테인? 아예 다른데요? 화이트 오크. 아, 화이트 오크? 여기서 펼쳐지나?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이미 넓이는 어느 정도 해요? 여기까지? 그래야 내가 여기서 뭘 하지? 20cm 정도 나가겠네. 여기 20이야? 그럴까? 20cm 올릴 수 있어요? 어, 올릴 수 있지. 안 된다. 다 파야겠다. 귀엽네. 근데 좀 딱 맞죠? 멋있네. 내가 멋있게 찍어줄게. 화내지 말고 먼저 화내지 말고 일단 봐봐요. 안 해. 화내지. 뭘 화내? 화내지. 여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저한테 해줄게. 또 안 돼? 안 하면 안 되나? 안 하면 길이 안 나. 뭔 말이야? 길이 안 난다고?
끝에 좀 보여요? 응. 25cm 간격으로 뚫으라고 했거든요. 잘 표시를 했죠. 내가 구멍 냈어. 잘했네. 그치. 네. 감사해요. 우와. 야. 제가 해볼까요? 됐어, 됐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지. 오, 멋있는 거 같아요. 아, 빨리 차박 가고 싶다. 캠핑 가서 나 지금 가리비도 먹고 싶고 염통 꼬치구이도 먹고 싶고 어묵탕도 먹고 싶고 곱창도 먹고 싶어. 요새 가리비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맛있겠지? 이제 뭐예요?